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strong만을 따로 떼어 strong이 쓰이는 여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영어가 좀 더 강력해지시길 원하실 겁니다. 그렇다면 Q5 English가 여러분에게 힘을 드립니다. 함께 해주시죠. 애청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한 문장 빼고는 powerful이 조금 힘든 그러한 내용들인데요. Tell me how to get a strong Wi-Fi signal. 어떻게 하면 강력한 Wi-Fi 신호를 잡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호가 강력하다 할 때 strong 좋습니다. 그런데 powerful signal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. 신호의 경우는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powerful이나 strong이나 둘 다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우는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. 그런데 You have to have a strong will. 너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. Have to,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좀 강한 의미인데요. 강한 의지 할 때 powerful will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어색하죠. 강력한 의지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엄마는 강하다. 이럴 때 엄마가 powerful 하진 않죠. strong 하죠. 그렇듯 의지가 강하다 라고 할 때는 strong을 붙이게 됩니다. powerful will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. strong perfume makes me sick. 강한 향수는 날 아프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향수 냄새가 강하면 내가 정신 못 차린다 그러한 느낌입니다. 향수라든가 이런 음식 같은 게 맛이 강할 때 그럴 때는 strong을 쓰는 거죠. powerful 쓴다. 그럼 그 향수를 맡으면 막 몸에 힘이 생기고 전에 역기를 10kg 들면 헤맸는데 이제는 2, 30kg도 거뜬히 든다. 그러한 향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trong perfume 아주 좋습니다. 마찬가지로요. I want the strongest coffee in the world.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커피를 원한다. 그러니까 커피 주세요. 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커피? 진한 커피 달란 얘기입니다. 쓴 커피 달라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진하다 쪽의 개념이죠. 역시 powerful 쓰게 되면 이 커피를 마시면 알통이 막 생기고 전에는 박스 하나 들고도 힘이 들어서 헉헉 됐는데 이제는 두세 개 거뜬히 든다. 그럴 순 있겠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strong 커피가 좋습니다. JBC was buoyed by the show's strong ratings. 끝에 ratings라는 것은 시청률입니다.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. 시청률 할 때 그냥 ratings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요. 이 쇼의 강력한 시청률, 시청률이 강력하다는 것은 그 시청률을 보면서 몸에 힘이 난다. 아, 물론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시청률이 높다, 사람들이 많이 본다, 이러한 느낌 전달되죠. strong ratings라고 합니다. 그리고 buoy라는 것은 원래가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있는 부표를 얘기하는데요. 동사로 쓴다면 나의 기분이 쭉 가라앉지 않고 둥둥둥 떠있다. 즉, 기분이 좋아서 으쌰으쌰한다, 어떤 사기가 고양된다,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. 그럼 JBC, 이러한 방송국 없습니다. 그냥 만들었는데요. 이러한 방송국이 있다고 치고 이 방송국이 이 쇼의 높은 시청률 때문에 득이양양했다, 으쌰으쌰했다, 그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.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, 그렇게 의미 전달될 수 있습니다. Infant show a strong preference for sweets. Infant, 아기죠?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.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. 아기들은 강력한 선호도를 보인다 이거죠. 보통은 preference, 선호도, 명사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. 이 명사의 동사는 prefer라는 말인데요. 알아듣고 다 씁니다. 하지만 사용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. 근데 preference는 조금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. 그럼 뭐에 대한 선호도냐? sweet, 단 것이죠. 단 음식들. 그래서 보통 단 음식 하나만 얘기하지 않죠. 여러 음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sweets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아기들은 단 음식에 대해서 강력한 선호도를 보인다. 이렇게 의미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strong을 다루어 보았습니다. strong만 쓰이는 표현인데요. powerful이란 표현을 써도 알아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어색하죠.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꼭 반복 부탁드리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powerful이 주로 쓰이는 표현들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